안녕하세요. 오늘은 엽기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내의 친구가 오늘 놀러 올때 사온 건데요. 낮에 먹다 남은 거 퇴근해서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게 그 매운맛 있는데 그 기본 단계에서 조금 덜 매운 그 맛이라고 하네요. 한입딱 물었을 때그 매콤한 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면서 침이 막 지금도 막 나오고 있는데, 매운 게 기본보다 좀덜 매운 게 불닭볶음면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보다 살짝 덜 매운 거. 근데 좀 특이해. 소세지도 있던데. 자기 좋아하는 소세지. 찾아볼까요? 쟤다 먹었어? 너무 둘러걸리나. 네. 어묵 진짜 맵다. 소스가 더 많이 묻어서 그런 것 같아. 나 지금 여기 땀나. 기본보다 덜 매운 게이 정도면 더 맵게 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불닭볶음면보단 덜 매운 것 같은데 이게? 자기 그렇게 불닭볶음면 좋아하잖아. 생각했네. 불닭볶음면은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거 안 하거든. 이거 지금 조금 오고 있어. 내가 보기엔 좀 전에 먹었던 어묵이 직격탄인 것 같아. 근데 이상하다. 불닭볶음면에 소스에 밥도 말아 먹는데. 불닭볶음면이랑은 좀 다른 매운맛이야. 맞아, 그런 것 같아. 들으면 매운 해물찜 맛이야. 해물찜? 향도 그렇고. 좀 그런 향이 나긴 한다. 육수를 해물 이런 걸로 좀 우린 것 같은데. 그런 종이를, 해물맛 종이를 썼거나. 아무튼 상당히 작. 콜피스가 있는데 다 먹었어. 포카리는 이런 상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유가 좋지. 맛있는 게 뭐냐? 이마에 살짝 땀이. 난 여기 인중에 땀이 나. 여긴 이미 맺히고 있어. 응? 근데 맛있게 맵다, 이것도, 그치?
그래서 막 먹나 봐. 아 근데 이게 망고잖아. 이게 되게 많대. 떡볶이가 망고잖아. 얼마나 통해? 떡볶이 가득 들어있고 위에 치즈 토핑 돼 있고. 아 치즈도 있어? 응. 치즈는 구경도 못했는데. 내가 다 먹었지. 이 여자들이. 그리고 계란찜 하나. 모듬 튀김 하나. 그리고 밥. 그 모듬 튀김 중 하나 남은 게 얘야? 내 튀김이 너무 부실하다. 아 그래? 그 야채 튀김 같은 거지. 야채 채썬 거. 그거 잘라진 거 하나. 이거 두 개. 김말이. 그 정도? 얘는 진짜 뭐 좋은 게 별로 없네. 우리가 안 좋아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남겨놨지. 이 만두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이렇게 맛없는 거야, 그치? 응, 저 한 대 맞아야 돼. 아, 이 만두 좋아하시는 분이 보면은. 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군요. 죄송합니다. 거의 공갈 아니야, 공갈. 옛날에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은 모르려나? 나 청주도 살잖아. 막 한 할머니 같은 분들이 도넛이랑 좀 전에 그런 만두 막 바삭 튀긴 거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파셨다. 학교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점심시간 막 이런 쉬는 시간 때 대학 때? 대학교 때도 계셨고 중학교 때도 있었어. 중학교인데 학교 안에 들어와서 파셨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처럼 해요. 학교에 들어와서 막 건물 밖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그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만두가 좀 노란색이잖아. 거긴 토스트기에 구운 식빵 같은 색깔이었거든. 진짜 할머니요. 지금 얼마나 재탕하신 거야? 얼마나 재탕하신 거예요, 할머니? 그때 뭐 먹으러 먹었는데. 도넛도 뭐 거의 내 피부보다 더 까매. 셀프 디스했네. 엄청 까만데 그럼. 어릴 땐 그런 게 맛있잖아. 학교 앞에서 막 피카츄 모양 돈가스 이런 거 사 먹어. 아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안 팔겠다. 모르겠어. 아니 우리 동네만 해도 나 어릴 때만 해도 그 막 본구역 앞에 가면 300원 컵떡볶이 그런 막 확 담아서 탕수육 막 고기 막 요만한 거 막 잔뜩 튀겨가지고 500원 이렇게 먹었는데 이 동네는 없어. 떡볶이 뭐 있나 하면 막 1인분에 막 3,000원짜리 막 그런 거 있고. 시골 가면 좀 있겠지? 나도 중학교 때 학원 뒤에 떡볶이 포장마차가 있었거든, 호떡이랑. 근데 하나에 100원이야. 10개 먹으면 1,000원이야. 아, 떡 하나에 100원? 근데 1,000원치 싸주세요 해갖고 싸주면은 아줌마가 한 20개 담아줘. 그래서 사다 먹었어. 맨날 학원에서 애들이랑. 애들한테는 100원씩 팔고 하나에. 하나 뭐 3개 5개 먹는 애들은 그래, 몇 개 먹고 그렇죠. 양심적으로 돈 내는 거야. 그냥 집어먹고. 나 고등학교 때에도 학교 앞에 문구점이 있네. 문구점 맞으면 확장을 했어. 분식집 같은 것도 같이 차린 거야. 진짜 이만한 판에다가 김말이, 오징어 튀김,
뭐 고구마 튀김 쫙 있어. 하나에 100원씩. 엄청 싸네요? 어, 거기가 막, 그 한 500원 내고선 5개 주워 먹고 가네. 물론 크기가 훨씬 작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애들 아침에 등교했다가, 이제 아침 0교시와 1교시 사이에 그 쉬는 시간 한 25분, 30분 뭐 이 정도 되는 그 시간에 가서 막 많이 사 먹었지. 맞아. 아, 그랬던 추억이 있네. 우리 회사 앞에 있으면 자주 사 먹을 텐데. 서울에는 찾아볼 수가 없네. 오랜만에. 아, 시대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고등학교 때만 10년이 넘었잖아. 10년 아닌가? 10년. 10년 돼 가지. 요즘에는 아, 떡볶이 튀김 좀 먹을까 하면 5-6천 원. 나 콧물이 나기 시작했어. 큰일 났네, 이 여자. 좀 적응이 됐나봐. 응. 난 오뎅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것도 완전 밀가루 같진 않은데? 반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밀가루 50%, 떡 50%, 아, 쌀 50% 이렇게. 이게 먹으면 그게 느껴져? 떡을 씹으면? 아니면 진짜 밀가루는 이 정도 오래 있으면 한 번 그냥 물면 바로 또 끊기거든? 응. 근데 쌀은 안 그러는데 응. 쌀은 지게 되면 좀 더 쫀득쫀득하잖아. 응. 근데 좀 밤 섞은 거. 나 물 좀 먹고 올게. 다녀오세요. 물 좀 떠다드릴까요? 응. 김. 괜찮아요. 왜냐면 그냥 가끔 쓰기 때문에 기승전 젤리.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막 땀나고 이런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맛있어. 뜨거운 거 매운 거. 이 여자 잠을 자야 되겠어. 떡보다 이게 맛있는 것 같아. 뜨겁지? 맛있다. 김은 조금 깡패인 것 같아. 김? 응. 김 안 맛있을 수가 없어. 김이랑 먹어서 맛있는 거. 김은 다 맛있는 것 같아. 김이 맛장패라니까. 고양이 마음에 안 들어. 괜찮은데? 얼굴이 다 나와요. 모자이크가 모자이크가 아니야.
이런 것 같아요. 뭐 씹을 때 어떤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씹더라고. 고장났나 봐.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하는 게 여기서도 티가 나. 식어도 맛있다. 그치? 응. 양념을 듬뿍 발랐어. 맛있게 먹으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먹고 먹을 밥이 문제야. 밥도 식었어? 응, 괜찮아. 적응했어. 오늘 너도 처음이 어려운 거지. 떡볶이에 들어간 이 양배추 이런 게 되게 맛있더라. 이렇게. 응. 약간 흐물흐물해진 이 야채. 씹힌 지 얼마 안 돼서 통증을 별로 못 느끼고 있는데 이따 큰일 났다. 아플 것 같아? 응, 알보치를 발라야 되겠어. 근데 알보치를 옛날부터 약해진 것 같아. 약해졌대. 맞대. 아, 그래? 응. 나 고등학교 때 알보치를 막 치면 바르다가 막 브레이크 댄스 주고 막. 맞아. 근데 그때 사다 달랐거든. 근데 진짜 이렇게 해서 사가 나도 모르게 발을 막 이러면서 막 제자리에서 이러면서 했었거든. 근데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그냥 따끔 뭐 이 정도에서 끝나더라고. 근데 그때는 대신에 한 번 그렇게 해놓잖아. 한 번? 아니면은 조금 뭐 한 하루 정도 있다가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끝났거든. 근데 지금은 한 세네 번 발라야 돼. 더 힘들어. 그런 거네. 한 번 세게 맞을 건지 약하게 여러 번 맞을 건지. 근데 얘네가 치사한 게 뭐냐면 어쨌든 약해졌다는 걸 희석을 시켰다는 거잖아. 근데 가격이 더 비싸졌어. 한 번 바를 거 세네 번 바르게 해놓고 가격은 더 올리고. 뭐 물가를 반영한다고 해도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아침에 더 잘 먹어. 내일 아침에 비명 지르고 있는 거 아니야 화장실에서?
나무젓가락으로 먹으니까 재밌네. 맞다, 나무젓가락 사야 되는데. 아, 살까? 저번에 사러 여기 마트 갔더니 거기는 안 팔더라고. 나무 포크는 파는데 나무 뭐 젓가락은 없더라고. 심호가 오고 있는 것 같아. 배불러? 얘가 뭔가 슬슬 쓰라리기 시작하고. 군 한 번 없었어. 그래 배고파. 예전에 매운 거 나름 좀 잘 먹는다고 해서 생각을 했거든. 청주에 즉석 떡볶이집이 생겼는데 거기 가서 기본으로 보통 주잖아. 그래서 그냥 매운 걸로 주세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 그거 많이 매워서 못 먹을 텐데 이런 거야. 아 괜찮으니까 그냥 주세요 했거든. 그러니까 아줌마가 매운맛이 한 4단계까지 있는데 아 그러면 일단은 매우면 안 맵게 하는 건 못해도 더 맵게 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매우면 1단계만 줄게요, 나중에 부족하면 더 얘기해요 이랬어. 그래서 네 그러죠 뭐 하고 저는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4단계 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모르겠어. 그건 사람이 아닐 거야. 아니 너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한 반 정도 먹다가 포기했거든. 가다가 시내 한복판에서 하면서 막 쪽으로 앉아있어. 너무 속이 아파가지고 진짜 그걸 먹으라고 파는 거야 진짜. 매워도 적당히 맵게 해야지. 다 그거 먹는 사람이 있나 보지 뭐. 있겠지? 아니면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어. 도전 욕구를 자극해요. 왜 그 짬뽕집이 그런 데 있다잖아. 맞던데? 사람들이 다 우유 사갖고 줄 서있다. 그런데 분명히 안 좋은 거 막 수저될 것 같은데. 저 완전 맛집이었고 엄청 유명하다. 그리고 진짜 매운 떡볶이 돈가스집 있는데 우유를 사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팔아. 아 진짜 그 옆에서 우유 장사하면 대박 나겠네. 근데 같이 우유도 팔지 왜? 글쎄. 오늘 엽기 떡볶이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불닭볶음면 잘 드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맛으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불닭볶음면 시시해서 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운맛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면 정도까지만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안 맵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죠? 맛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